샬롬. 고라니, 다람쥐, 도마뱀 어울리던 집 주변 숲이 짙게 물들어가니 어느덧 더위와 한판 씨름을 하여야 할 계절이 되었군요. 시원한 바람 불어오는 나무 밑에서 시 한편 읊조리는 시인이고 싶습니다. 전날에 내 어머니 곧은 걸음 걸으라 가르치신 말씀은 이때를 위한 예견이셨나 봅니다. 어느 날 시인이 되어 그 길이 시인의 길이라 믿어 곧은 걸음 걸으려 하지만 잘 걷고 있는지 스스로 보기에 부끄러움 뿐인지라 그 길은 참 어렵다 여겨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. 내 삶을 디뎌 마음을 적으니 시가 되었고 내 신앙의 고백을 노래하니 기도가 되었습니다. 또 한 권의 시집을 내어놓으며 어린 자식을 먼 곳에 보내는 안쓰러움이 앞서는 것은 수없이 많은 시집들 사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수작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. 그럼에도 나의 분신인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읽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기쁨을 주며 슬픔을 위로해주고 행복을 안겨주는 역할을 잘 해주리라 믿으며 조용히 햇살 속으로 밀어내어 봅니다. 나를 창조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책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힘써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7월의 녹음이 짙어가는 예랑 드림.